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나무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어떡한담? 이걸 어떡한담? 노브랜드와 이마트에서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총 23만원 넘게 썼어요. 뜯어보자! 네, 예전부터 제 노브랜드 하울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 더 노브랜드에 다녀와달라고 하시길래 일부러 몇 주 동안 장을 제대로 안 봤어요. 요번에 한 번에 확 쓸어올려고. 근데 너무 많아. 우선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막 꺼내볼게요. 지금 막 박스가 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박스부터 요거부터 한번. 자, 첫 번째 초극세사 자동차 떨이개.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세차하기 귀찮아 샀어요. 저는 자동 세차는 안 돌리고 손 세차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계속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차에 있는 먼지나 털어내자 하는 생각으로 샀고요. 가격도 꽤나 적당해가지고 구입해봤습니다.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써봐야겠죠? 요거! 튀김용 젓가락! 튀김 젓가락 요걸 왜 샀을까요? 이제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제가 추석을 맞아가지고 또 이제 나목맘을 소환할 때가 됐는데 그때 사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사실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항상 사기 전에는 어머 너무 맛있겠다 해서 막상 사서 해먹으면 생각보다 맛이 그렇게 있진 않네 하면서도 또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것도 찾아내면 어머 맛있겠다고 또 사게 된단 말이야. 베베! 베베? 베베? 그냥 제가 이걸 좋아해요. 그거면은 이유가 끝이야. 그리고 요거는 스벅. 아!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사과 담은 요구르트. 요거는 제가 이것만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무화과를 한 박스를 싸게 팔길래 샀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무화과는 이제 요런 뭐 플레인 요거트나 뭐 요런 비피더스 요런 거랑 갈아 먹으면 맛있다길래 맛없는 애들도 갈아 먹으려고 사봤는데. 자, 그리고 요거 저번에 제가 노브랜드 하울에서 샀던 거죠. 마침 거의 다 써가지고 또 샀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맛있겠다. 너무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맛있어. 칠리새우 크림새우 옵티프리. 저는 사실 원데이 렌즈만 껴가지고 요런 렌즈 보존액은 필요 없는데 가끔 저희 집에 와가지고 뭐 자고 가거나 뭐 놀러 오거나 요런 애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마침 집에 있는 거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한입 동그랑땡!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나목맘은 만들 수 있지만 나목맘 만들 수 있어! 내 나목맘은 진짜 요리 요런 거 잘하지만 요새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냉동 사다가 그냥 푸치 모으면 된다. 어머! 어머! 요런 걸 팔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PX에 있을 법한 그런 슈넬 치킨 느낌. 어머나 세상에, 너무 너무 맛있을. 노브랜드 매장이 거기가 좀 큰 매장이었거든요. 제 생활 반경에 노브랜드 매장이 한 4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데로 갔어요. 아니 많이 없더라고요. 원래 있었어야 되는 게 막 돌아다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마트에 갔거든요. 이마트에 노브랜드 게 더 많은 거야.
제가 요거 지금까지 한 10봉지는 더 먹었을 거야. 오코노미야끼나 뭐 타코야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드세요. 이거 진짜 가끔 막 술집 같은 데 가면 오코노미야끼 팔잖아요. 그거보다 더 맛있어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통치즈가스. 그림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너무 깜찍해. 돈가스 모양도 너무 바삭바삭해 보이니 귀엽고, 안에 요렇게 치즈 듬뿍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위에 파슬리가 송송 올라가 있는 것도 너무 깜찍해. 그리고 요거는 감바스 피코크라고, 요것도 이제 신세계에서 이제 자체 생산한 브랜드거든요. 원래 이게 피코크가 노브랜드에 깔려 있었어요. 노브랜드 매장 가면은 요 피코크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피코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트 가보니까 다 있었어. 아무튼 요 피코크 밀키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마라탕도 있고 마라샹궈도 있고 뭐또 있고 뭐또 있고 다 있는데, 오 저는 그중에서 감바스 이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요걸 한번 집어왔습니다. 가격도 뭐 엄청 싸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인해가지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자취하는 남자.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저기서 봤거든요. 홈쇼핑에서 봤거든요. TV에서 이거를 염경환 씨가 엄청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사고 싶었는데, 홈쇼핑 특징 아시죠? 요만큼만 팔면 좋을 걸 꼭 막 2년치, 3년치 이렇게 파는 거. 가격이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정도로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안 샀거든요. 근데 이마트에 요게 있는 거예요. 아! 요거 노브랜드에서 산 거였는데 박스가 섞여 있었나 봐요. 숯불 매콤 닭꼬치. 이게 한동안 그 이 매콤은 없고 다 간장 데리야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데리야끼 먹었는데 요게 있길래 그냥 집어왔습니다. 요거는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맛있는 거. 그리고 전 나몽맘은 요리를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사실 별거 아니라 이거 나 할 수 있지만 차라리 이렇게 사 먹는 게 나아. 그리고 요거 말고도 요 묵은지 김치전도 샀고요. 요것도 샀다. 송편. 별의 별걸 다 팔아. 와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 요새는 뭐 되게 막 그렇게 집에서 막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몽맘의 한가위 쇼! 쇼쇼쇼! 며칠 뒤를 기대해주세요. 친구들이랑 해먹을 거예요. 아! 그리고 부침가루! 요거는 그게 선물이 들어왔어요. 제가 고기가 거기에 부채살이 있었는데 그 부채살로 육전해 먹으려고 요 부침가루 구매했고요. 아! 요것도 있다! LA 갈비. 어머나 세상에. 세상 너무 좋아. 뭐를 살 필요가 없어. 또 요것도 꼽아 먹고. 어? 동태전, 송편, 뭐 동그랑땡, 꼬지. 뭐 다 해먹을 거야. 그래서 계란도 구매했고요. 육전 해먹으려면 계란이 필요하니까. 아 그리고 계피사탕. 요거는 저는 안 좋아하는데 나뭇맘은 좋아해요. 김나묵은 좋아하지 않지만 나뭇맘은 요걸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한다. 1등 좋아하는 게 계피사탕. 그래서 요건 나뭇맘 주려고 샀어요. 리얼 밀찰 치즈볼.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두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간식거리로 군밤. 요거는 또 노브랜드 갈 때마다 사오는 거죠. 요거 또 이마트에서 샀네요. 근데 그리고 청포도가 좀 솔직히 과일이 좀 비싸긴 해요. 요게 9,000원이거든요 근데 시큰한 게 들어가야지 아니면 너무 텁텁해가지고 요것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뭐 병 청소하려고 요거 병 청소 솔 샀고. 아 요거 전을 어디다가 담아야 되나. 저는 처음에는 진짜 달력 북북 찢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으려 했거든요. 근데 그 달력이 없어. 그 달력 뭔지 알죠? 그 달력이어야 되거든. 그 달력.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전 요 붙여가지고 여기 올려놓으려고 요거 샀어요. 짬뽕탕 3인분 3개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육포. 끝이 없어. 만두. 만두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뭔지 알죠? 새우만두. 김치새우만두, 고기새우만두. 10개 만원, 하나 1,000원. 가격이 좀 있어.
그리고 요거는 와 원래 너무 예뻤는데 원래 너무 예뻤거든요 이거 박스에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박스 다 찢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거든요 보이죠 박스 다 찢어진 거 이거 들고 오다가 박스 다 찢어져가지고 아니 이게 뒤집어진 거야 처음에 너무 예뻤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지금 먹어야 돼 어이 날치알 어떡해 어떡하긴 어떡해 어떡하니 먹어야지 네 아무튼 간에 오늘 이렇게 아까 얼마나 했지? 20 몇만 원? 23만 원? 이제 뭐 한동안 걱정은 없겠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남욱맘의 한가위 쇼쇼쇼 가 올라갈 예정이니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디오스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